마틴은 무료하게 사원 펜스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표정을 보니 사색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틴 옆에는 말리다 할머니께서 앉아 있습니다. 행색을 보니 많이 여윈 모습입니다. 마틴이 저렇게 많이 성장했으니 당연 말리다 할머니는 연세를 많이 드셨겠지요. 말리다 할머니 주변에는 할머니의 동생과 동생의 손주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할머니의 동생 할머니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얘기하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말리다 할머니는 강한 햇빛이 내려앉은 나무 가지 위에 앉아서 손주들과 있다 보니 많이 피곤한 것인지 함께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도 몸이 좀 나른한가 봅니다. 펜스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잠 좀 제대로 자려고 하려는데 누가 소리를 내지? 나 좀 도와주라. 저것 때문에 잠이 다 깼네?
마틴은 무서움에 떠는 동네 동생을 또 다시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마틴의 행동에 대해 고마움을 느꼈는지 마틴 형을 껴안은 상태에서 그루밍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틴은 동네 동생을 데리고 나무에 올라가려고 했는지 나무 주변에 있다가 다시 전에 앉아 있었던 공원 시멘트 바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주변에 다른 원숭이가 오자 우리 둘만 있겠다고 하면서 함께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합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동생은 조금 안정이 되었는지 마틴의 품에서 내려와 시멘트 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마틴에게 그루밍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엄마 등에 앉아있던 어린 원숭이는 마틴을 보자 소리를 치면서 마틴에게 달려가 마틴을 안았습니다. 마틴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열이 제일 낮은 말리다 할머니의 손자라서 거부하지 않고 어린 원숭이를 안고 달래주었습니다. 어린 원숭이가 마틴의 품에서 지루함을 느껴 떠나려 하자 마틴은 좀 더 잘해주려고 하자 어린 원숭이의 누나가 오면서 마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틴, 고마워. 이제는 내가 얘를 케어할게. 너는 이제 가도 좋아? 손을 다친 어린 원숭이는 또다시 마틴을 보자 마틴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어린 원숭이는 마틴이 좋나 봅니다. 마틴이 서열 높은 자녀를 돌봐주자 어린 원숭이의 아버지는 마틴의 행동에 대해 묵묵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나요? 이제 마틴은 앞으로도 어떠한 역경도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록 서열이 낮은 할머니 슬하에서 자랐지만 다른 원숭이들과 어떻게 하면 문제가 나지 않고 잘 지내는 방법을 스스로 혼자 터득한 것 같습니다.